이상윤 선생님도 번쩍 드셨어요. 아, 전 지금 예. 오늘 아침마당에 네. 경로당에 온 줄 알았어요. 왜요? 왜요? 전부다 근데 효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 몇 분 하셨는데 효도에 대해서 얘기할 만한 연세가 아니야. 아직은 예. 효도가 뭔가를 익은 사람이 옳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무슨 계약서 쓴다는 게 코미디도 아니고 오직해 그렇게 살았어 어떻게 어? 그냥 내버려 둬도 마음으로 효도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물 흐르듯이 편안하게 와야지 쓰고 말고 언제 돈 갚을래 뭐 이런 것처럼 너무 좀 안 좋은 것 같아. 그러니까 우러나서 네. 하는 게 아니, 효도다. 계약서 쓰는 순간부터 예. 부모하고 더 멀어질 것 같아. 맞아요. 예. 그나저나 선생님 오늘 양복이 아주 잘 어울리세요. 아. 예. 아니 누가 이렇게 입고 나오면 좋아 보인다 그래서 네. 처음 입고 멋지세요. 아니 이게 뽀빠이가 연상돼요. 시금치니까 양복을. 네. 아주 손목 시계 줄까지 네, 좋습니다. 네. 네, 네 성형이 선생님. 네. 효도 계약이요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. 정말 지금 금방 말씀하셨잖아요. 얼마나 살아봤다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. 저는 이제 아들 딸 다 출가를 했지만은 효도라는 거는요. 내가 부모님한테 받은 거를 내 자식한테 준 거로 끝이에요. 아. 그럼 뭐예요? 어머님이 나한테 빚 갚았어요. 그러면 나도 우리 자식한테 빚 갚으면 끝인데 그 대신 뭐냐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사랑만 계속 주다 보면요. 그냥 안 받아도 배불러요. 네, 그래서 저는 효도 계약 절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자, 네. 우리 남동기 선생님 보태기. 예, 예,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. 효도라는 건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굳이 효도 계약을 할 필요가 있나는 생각이 들거든요. 네. 어차피 자식들 결혼하면은 쥐 짝이 있으니까 쥐 짝이 1순위고 부모는 2순위로 밀려나거든요. 그러니까 부모가 굳이 큰 욕심 바라지 않고 저희들끼리 오손도손 잘 살아주면 그것도 효도고 그럼요. 거기다 부모 마음을 알아주면은 그것도 고맙고 거기다 또 섭섭하게 하면은 이렇게 심한 거 더 흘려보내고 그래서 효도라는 게 마음에서 우러나야지 맞아요. 효도 계약을 한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. 아, 그러니까 마음에서 안 우러나니까 아니 지금 말한 게 너무 맞는 게 뭐냐면 네네네. 출가를 시켜놓잖아요. 싸움들 저도 젊었을 때 싸움을 많이 했으니까 싸움 안 하고 지네끼리 오손도손 사는 게 이게 진짜 효도예요. 맞아요. 조금만 싸움했다면 딜이 불안해요. 이것들이 또 뭐 헤어지는.